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구민성 작가님의 신작 중편 애들은 가그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독자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위안을 주는 소설을 집필하신 작가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소설 역시 한 남자의 50년간 가슴에 품은 사랑과 그의 삶에 대한 집념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애들은 가그라. 지연이 구민성. 1. 창수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하이톤 음성이 들렸다. 여보,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요? 허허, 또 누구 말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과는 달리 느긋한 웃음을 얼굴에 담은 아버지가 되물었다. 본래 성정이 깔끔한 어머니는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무골 호인 성품이다. 저기서 불로도사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어쨌다고 그래요? 저 사기꾼이 저기에 자리 펴고 앉으니 우리 한의원에 손님이 안 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누가 그래요? 하여간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요. 무면허 의료 행위잖아요. 그러니 사기꾼이 맞지요. 어머니의 말인즉 아까 보니 춘식이 엄마도 불로도사 옆에서 얼쩡거리며 이쪽 한의원으로 자꾸 보더라는 것이었대. 춘식이 엄마는 해마다 가을이면 남편의 보약을 지어갔는데 올해는 동지가 다 되도록 아직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둬요.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요. 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니 논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지청구도 멀어지는 백고등 소리처럼 되고 만다. 아버지는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한다. 목에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을 쓰다듬는 손동작은 더 여유 있어 보인다. 아버지는 턱 밑의 붉은 반점을 감추기 위해 오래전부터 수염을 길렀던 것이다. 창수는 서너 살부터 아버지의 등 뒤로 가서 수염 만지기를 좋아했고 아버지도 막내 아들의 그런 장난질을 늘 귀여워했다. 범일동 소방 앞의 드넓은 공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벌써 몇 달째 천막을 쳐놓고 공연 중인 유정철리 극단이 중심부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 옆에는 낡은 야구 글러브를 들고 캐치볼하는 아이들이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어떤 녀석은 기도 아저씨가 보지 않을 때 천막 밑으로 재빨리 파고든다. 운 좋으면 앞자리로 뛰어가서 구경을 한다. 기도는 앞자리에 잘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대 안 보인다고 기도에게 욕을 하기 때문이다. 운이 나쁜 아이는 잡혀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창수는 잔머리를 굴려 위기를 모면한다. 연습용 야구공을 들어보이며 공주우려 왔다고 둘러댄다. 기도는 천막 옆에서 사내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속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자꾸 들어오니 아예 공놀이를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했다. 산불아 금니를 드러내며 무서운 얼굴로 얼음장을 놓았다. 새 연극을 처음 공연하는 일요일은 손님들이 더 많았다. 그날도 창수는 천막 밑으로 파고들었다. 전광석화 같은 동작이었다. 야마, 너 이리 와. 와, 와예. 너 또 공주 오려 왔어? 예, 예. 206. 창수가 공을 들어보이자 기도는 거칠게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 손을 들려고 했대. 장수는 공도 뺏기고 벌도 쓰니까 억울했대.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괴로운데 두 가지나 당한다 생각하니 화딱지가 났다. 장수는 꿇어앉으면서 시불시불 불평을 쏟아냈다. 아저씨, 벌 썼는데 공은 주이소. 안 돼. 공은 벌 끝나면 줄게. 지금 주이소, 씨. 안 된다니까? 공 주면 토길 거잖아. 나중에 줄게. 안 토길 테니까 퍼뜩 주이소, 씨바. 뭐라, 씨바? 너 지금 씨바라고 했어? 이 자식이 정말. 기도는 창소의 머리에 알밤을 쥐어박았다. 아야, 와 때립니까? 그러고 내가 아저씨 자식입니까?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야 이마, 너 어느 학교 몇 학년이야? 범천국민학교 5학년 8반 강창수. 이름까지 적어놓고 공은 주이소. 그러나 기도는 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도망이 의심스러워서 공을 주지 않았고 창수는 어른이 공을 가로챌까 의심이었다. 하지만 어른과 아이의 불신의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얀 바탕에 파란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가 와서 기도에게 물었다. 아저씨, 쟤는 왜 벌을 써요? 어, 왔어? 저 녀석은 말이야. 우리 극장에 몰래 들어와서 내가 잡았거든. 아주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쟤는 제 친구예요. 뭐? 우리 공주님 친구라고? 극단 사람들은 극단장의 무남 동료에게 공주님이라고들 한다. 네, 옆반이라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착한 친구인 건 맞아요. 고개 숙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던 창수가 서전 눈을 들었다. 앞에는 얼굴이 희고 눈이 큰 여자아이가 있었다. 창수는 부끄러움이 왈칵 밀려왔고 그 부끄러움까지 벌이 된 셈이다. 저놈이 착하다고? 그걸 공주님이 어떻게 알아?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하는데 남자애들이 고무줄 끊어서 달아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찾아주었어요. 장수는 비로소 생각이 났다. 어디서 본 듯한 계집애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고무줄 뺏기고 울던 아이였던 것이다. 장수는 그날 두치리 녀석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고무줄을 되돌려준 일이 있었다. 기도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냥 엉거주춤하니까 소녀가 또 말했다. 아저씨, 제 풀어주세요. 네? 기도는 할 수 없이 창수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했다. 그런데 창수는 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삭정이 부르짖듯이 뚝 말했다. 아저씨, 그건 고마주이소. 기도는 소녀를 한번 바라보더니 공도 주워버렸다. 창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공은 받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2. 학교를 마치자 창수는 또 천막극장에 갔다. 다른 날은 캐치볼을 하거나 꼼치기 구경을 위해서였지만 오늘은 혹시 계집애를 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천막극단 옆의 불로도사 주위에는 연하먼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네모난 마이크를 목에 매달고 떠드는 불로도사는 회초리로 유리병을 탁탁 치기도 했다. 유리병 속에는 뱀 두 마리가 엉켜있었다. 자, 이게 뭐이냐? 이게 바로 그 신통한 정력제입니다. 이건 비암고추하고 물개 거시기를 가루로 만들어 캡슐 속에 요렇게 딱 넣은 겁니다. 물개 거시기가 뭐이냐 하면, 아, 여긴 숙녀분도 있으니까 지엿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냥 물개 거시기라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그 두 가지에다가 복분자 가루와 아홉 가지의 부재료를 첨가했어요. 근데 다른 재료는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따 이 양반아, 사슬 고마워. 그거 얼마짜리요? 어허, 손님 참 급하시네요. 그렇게 급하면 조루증이 됩니다. 에, 지금 이 비염은 사흘 동안 교미하는 중인데 손님도 이 약을 드시면 가능합니다. 잠깐요, 앞자리 꼬마, 애들은 가거라. 불로도사는 애들은 가거라 해서 애자를 강하고 길게 발음했다. 마치 야단치는 어조로 들렸다. 맨 앞줄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있던 장수는 할 일 없이 쫓겨났다. 비칠비칠 나올 때 뒤에 있던 춘식이 엄마가 장수를 보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장수는 여기가 아버지 한의원보다 손님이 많아 화가 났다. 그래서 혼자 구시렁거렸다. 예이, 비나 확 오면 좋겠다. 아직 캐치볼을 함께할 친구도 보이지 않고 해서 지루해진 장수는 리어카 옷장사 옆에 대여섯 명의 애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기를 업고 쪽자 장사하는 아줌마가 있었다. 아이들은 연탄 한 장짜리 화덕 위에 국자를 얹고 나무젓가락을 열심히 돌리고 있었다. 그 국자에 설탕이 끓을 때 소다를 조금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그것이 끝이었다. 지극히 단순한 재료와 과정인데도 그것은 무척 맛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 쪽자라고 하지만 장수와 몇 명의 개구장이들은 똥과자라고 했다. 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그 소녀였다. 예, 우리 달고나 먹자. 내가 만들어줄게. 달고나? 이게 달고나야? 응, 서울에선 달고나라고 해. 소녀는 꼭 누나처럼 돈을 내고 달고나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제 것도 만들어서 먹었다. 만드는 손이 작고 하얘서 장수는 거칠한 제 손을 슬쩍 감추었다. 그리고 달고나는 똥과자보다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그들은 공터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로 갔다. 마침 지나가는 아이스케키 파는 아이를 부른 그녀는 두 개를 사서 장수에게 하나를 주었다. 석빙고 아이스케키는 다른 날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참, 내 이름은 뭐니? 난 송정아라고 해. 응, 난 창수야, 강창수. 창수라고? 씩씩한 이름 같네. 우리 친구할래? 친구? 가시나고 우째 친구하노? 아니, 내 말은 정식으로 약속하고 사귀는 친구 말이야. 응, 그건 우째 하는데? 손가락 걸고 내 말을 따라하면 돼. 정아가 가늘고 하얀 새끼손가락을 내보이자 장수는 쭈뼛거리다가 약간 검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대. 정아는 눈을 반짝이며 우정의 맹세를 먼저 말했고 장수는 약간 더듬으며 따라서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진실한 우정을 영원히 나눌 것을 맹세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창수의 마음에는 길고 예쁜 무지개가 걸린 것 같았다. 강창수와 송정아의 운명적인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아이는 거의 매일 조방 앞 공터에서 만났다. 달고나 아이스케키, 번데기 솜사탕 등을 사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돈은 주로 정아가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창수는 부담을 느꼈다. 늘 얻어먹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다. 장수는 외가에서 보내온 삶은 옥수수나 감자를 가끔 가져왔지만 정아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촌스러운 간식은 결국 장수가 혼자 먹고
성하는 돈으로 까먹는 도시스러운 것만 좋아했다. 몇 번 그러다 보니 간식을 따로 먹는 상황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알고 보면 두 친구 간 용돈의 격차는 당연한 것이었다. 정아는 무남 동료였지만 창수는 대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형 누나가 네 명이나 있는 5남매의 막내였다. 게다가 병원 출입이 잦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시니 모두 아홉 식구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천막 극단에서도 건강식품을 팔고 길거리 불로도사도 애들은 가거라 하며 성업 중이니 한의원은 더 썰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라이온스 클럽의 지역 회장을 맡아 봉사활동과 술자리가 부쩍 많아졌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야만 했다. 창수는 정아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마주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어떤 날은 정아가 만두를 사준다고 해도 창수는 부모님 심부름을 들먹이며 분식점에 가지 않았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정아도 심드렁해졌다. 뿐만 아니라 정아는 범일치과 아들인 공병일과 분식집에도 가고 석빙고 아이스케키 가게에도 다녔다. 둘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본 창수는 가슴이 마구 뛰었고 옛날의 기분 나쁜 기억도 났다. 국민학교 2학년 어느 날 골목에서 총싸움 놀이할 때 육박전이라며 병일이가 창수를 꽤 많이 때렸던 것이다. 병일이는 골목 대장이었고 언제나 국방군 사령관이었으며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 아래였다. 그때는 창수가 병일이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했다. 그 육박전 다음부터 창수는 병일이를 보면 슬슬 피했다. 반면에 병일이는 돈도 잘 쓰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 생겨 따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창수는 조방 앞에 나가더라도 불로도사 근처에서만 뱅뱅 돌았다. 처음에 애들은 가거라 하던 불로도사도 매일 오는 창수를 더는 쫓아내지 않았다. 창수는 왜 아버지 한의원에는 손님이 없고 불로도사에게는 손님이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했다. 다행히 창수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다. 한 번 들은 것은 쉽게 잊지 않고 한 번 본 것은 끝까지 기억했다. 아버지, 우리도 비암 고추하고 물개 거시기를 가루내어서 복분작항 섞어서 만들면 안 됩니까? 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힘들고 또 지도 친구랑 빵집 한 번 못 가고. 창수는 정아를 병일이에게 빼앗긴 것이 분했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 불로도사 확 고발해버려요. 어머니도 지청구를 합쳤으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만해요. 고손이 고발이니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좋아요. 손님이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인데 뭘 그리 별나게 해요? 아버지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저런 표정을 좋아하는 창수는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아버지의 수염 만지기를 좋아했다. 그것도 주로 등에 엎여서 어깨 너머 앞쪽의 수염을 만지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면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거나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3. 창수에게는 사춘기가 이별의 세월이었다. 창수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른 여중으로 들어간 정아를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조방 앞에 나가면 가끔 보이기도 했지만 병일이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다른 여자애들과 노닥거리니까 말도 붙이지 못했다. 또 만난다 해도 시내버스 토끈 몇 개만 있는 그로스는 길을 펼 수가 없었다. 이래저래 짜증만 났다.
장수는 불로도사 앞에서 외울 정도로 뻔한 약선전을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이들을 쫓지 않던 불로도사도 손님이 좀 많아지면 쫓아낸다. 애들은 가거라. 첫음질에 유달리 힘을 주는 다그침을 듣고는 물러나야만 했다. 장수는 길거리 전파상 앞에서 기밀 레슬링을 보며 무료한 공백을 때우고 있었다. 박치기로 미국 선수를 잡아뜨리는 기밀을 보며 제 이마를 쓱 문지르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어, 강창수, 너 거기서 뭐해? 돌아보니 정아였다. 그리고 옆에는 병일이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창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 레슬링 본다고. 야, 너희 집에는 텔레비 없냐? 병일이가 툭 튀어나와서 조롱하듯이 물었다. 어, 집에 가는 동안에 레슬링 끝날 것 같아서. 장순은 한의원 대기실에 하나뿐인 TV를 떠올렸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끝을 얼버무렸다. 마침 그때 TV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기밀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옆에는 미국 선수가 엉금엉금 기고 있었으며 흥분한 아나운서도 고래고래 떠들었다. 야, 빵 먹으러 갈래? 병일이가 불쑥 묻자 창순은 머뭇거렸다. 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으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 심부름도 좀 해야 하고. 그래, 넌 심부름 많이 하고 칭찬받아라. 옥수수랑 감사도 주실 거야. 정아는 빈정거리더니 병일이에게 그냥 가자고 했다. 장수는 빵집 방향으로 가는 정아와 병일이의 등을 보며 빵주먹을 날렸다. 둘 다 미워서 빵주먹을 한 번 더 날리는 순간 정아가 휙 돌아보았다. 1초의 엇갈림도 없이 딱 걸렸다. 장수는 들킨 것이 머쓱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장수와 정아는 그 후에도 조방 앞에서 몇 번 맞닥뜨렸으나 서로 대면대면하게 가던 길을 가버렸다. 장수는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새끼 손가락 걸고 했던 우정의 맹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묻지는 못하고 혼자 그 맹세문을 엎조려 보았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진실한 우정을 영원히 나눌 것을 맹세한다. 장수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어 그런지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만 났다. 또 이런 생각도 불쑥 들었다. 정아가 병일이 자식과도 우정의 맹세를 했을까? 그것은 기분 나쁜 상상이었다. 일요일에는 조방 앞으로 나가 친구와 캐치볼을 했다. 그런데 교련복 입은 고등학생이 와서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꼬마야, 그 야구공이랑 글러브 좀 빌려줘. 와예, 나도 해야 되는데. 창수는 어엿한 중학생인데도 꼬마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다.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왔고 대답에도 불만이 묻어 있었다. 야, 이마, 잠깐 빌려달라는데 왜 인상을 쓰고 지랄이야? 옆에 있던 여드름쟁이 고등학생이 눈을 부라리며 창수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창수는 억울해서 대들었고 여드름쟁이는 더 세게 때렸다. 그때 창수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정아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놀란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창수는 창피하고 분을 못 이겨 울면서 계속 대들었다. 와 때리노 이 씨발놈아. 창수는 얼굴에 코피가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들고 여드름쟁이는 이 새끼 이 새끼 하면서 멱살을 쥐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창수는 갑자기 김일 선수의 박치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머리로 들이받았으나
키가 닿지 않아 여드름쟁이의 가슴에만 두 번 박았다. 약간 주춤하던 여드름쟁이는 화가 나서 더 거칠게 때렸다. 교련복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정아는 50m 정도 떨어진 파출소로 뛰어갔다. 그런데 급하게 뛰던 정아는 음료수 배달 자전거에 받쳐 넘어졌고 그 주변은 깨어진 음료수 병으로 엉망이 되었다. 정아는 다리를 절룩이며 파출소까지 뛰어가서 신고했다. 아저씨, 저쪽에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 어이, 자네 둘이 가서 걔들 잡아오게. 파출소장은 숨을 헐떡이는 정아에게 위치를 물어보고는 경찰관 두 명을 출동시켰다. 경찰관 두 명이 폭력 현장으로 출동하자 파출소장이 정아를 불렀다. 아니, 학생, 무릎에 피가 흐르네. 이리 앉아봐. 아저씨가 치료해 줄게. 정아는 그제서야 다친 무릎을 자세히 보았다. 따갑고 쓰렸다. 그러나 자신보다 창수가 더 걱정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파출소장이 철제 캐비넷에서 구급의약품을 꺼내어 치료하기 시작했다. 정아가 상처 소독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때 경찰관 한 명이 여드름쟁이와 교련복을 데리고 들어왔다. 어이, 왜 고등학생뿐이야? 맞은 애는? 네, 중학생은 박순경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많이 다쳤어? 네, 상처가 좀 많은데.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더 듣고 싶었지만 혹시 고등학생이 자기를 알아볼까 싶어 서둘러 나와버렸다. 무릎에 붕대도 감지 않은 채였다. 정아는 병원 이름을 물어보려다가 그것도 그만두었다. 창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도 정아가 생각났다. 그리고 우정의 맹세를 떠올리며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흥, 매는 내가 맞는데 지가 와 도망가노. 병일이 놈한테 갔나? 창수는 정아가 파출소에 신고하러 뛰어간 것을 몰랐고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알 리가 없었다. 병원에서 링글을 맞으며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왔다. 예, 창수야, 이게 웬일이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물었지만 창수는 딴소리를 했다. 엄마, 나 레슬링 배울랍니다. 기밀의 박치기와 청교득 당수를 배워 나쁜 놈들을.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더 커서 하고 지금은 치료받고 공부나 해. 어머니가 딱 잘났지만 창수는 꼭 레슬링을 배우리라 결심했다. 창수는 3일 동안의 치료가 끝나고 학교에 갔다. 교무실로 가서 담임한테 상담 신청을 했다. 선생님, 예, 레슬링 배우려고 하면 어쩌모 됩니까? 레슬링? 그건 왜? 그냥, 예, 힘도 생기고 또 제 몸도 지킬 수 있어 좋다 아입니까? 아하, 호신 목적이구나. 근데 우리 학교에 레슬링부는 없는데 어쩌지? 학교 밖에서 배우면 돈이 들고. 참, 학교에 검도부는 있는데 어때? 순간 창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중국 영화에서 본 외팔이 무사의 강하고 멋진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도를 잘하면 여드름쟁이 정도는 물리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창수는 검도부 코치에게 가서 가입 신청을 하고 이튿날부터 바로 시작했다. 방과 후에 매일 1시간씩 했는데 훈련과 청소와 단체 기합이 모두 힘들었다. 하지만 창수는 여드름쟁이와 병이리를 생각하며 꾹 참고 열심히 했다. 하루는 코치가 창수를 따로 불러 말했다. 창수, 너는 운동신경이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가능성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부산시 대표도 될 수가 있어. 또 운동을 하면 키도 클 거니까 잘 해봐.
창순한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운동했다. 그 운동의 덕분에 몸집도 훌쩍 커졌고 체력도 놀랄 만큼 강해졌다. 겨우 10개밖에 못하던 팔굽혀 펴기를 오늘은 50개나 했다. 이제 병이리도 두렵지 않고 기회가 오면 한판 붙으리라 생각했다. 토요일 오후 창순은 캐치볼을 하려고 소방 앞에 나갔다. 그런데 공터 중간에 늘 버티고 있던 천막극장의 철거 모습이 보였다. 창순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는데 저쪽에 정아와 병일이가 오고 있었다. 정아는 깔깔 웃고 병일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고 있었다. 창순은 뚫어질 듯이 정아를 노려보았다. 원망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정아는 창수가 여드름쟁이에게 맞을 때 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했던 것을 지금은 말할 수가 없었다. 옆에 병일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말해야지 생각했지만 그것이 평생 묻혀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만 자기가 신고했기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일이 해결된 것이라고 자위했다. 이튿날 천막이 완전히 없어졌고 조방 앞은 들판처럼 넓어졌다. 정아도 그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창수는 정아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궁금했지만 딱히 물을 곳이 없었다. 병일이가 혹시 알까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창수는 검도하는 시간 외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고 있었다. 공부 시간에도 멍하게 정아를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결에도 정아와 달고나를 해먹거나 키스하는 꿈도 꾸었고 며칠 전에는 몽정까지 했다. 그런데 병일이는 정아 대신에 다른 여학생과 빵집으로 분식점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4. 창순은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선택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다. 아버지는 5남매 중에서 막내 하나라도 한의사가 되어 대를 이어주기 바랐고 당연히 인문고등학교를 원했다. 그러나 창순은 성적도 되지 않고 검도부가 있는 공고를 희망했다. 어머니도 검도는 취미로 하고 인문고등학교에 가라고 강권했다.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니가 창수에게 말했다. 창수야, 너 여학생 사귀고 있니? 와예. 여기 편지가 왔어. 예쁜 꽃봉투네. 이리 주이소. 창수는 뺐다시피 편지를 받아 제 방으로 뛰어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누르고 뜯어보았다. 하얀 편지지에는 우정의 맹세만 두 줄로 적혀있고 다른 말은 전혀 없었다. 봉투에는 주소조차 없이 멀리서 친구 보냄이라는 글만 있었다. 창수의 머릿속에는 우정의 맹세와 멀리서 친구 보냄이라는 글만 꽉 찼다. 공연히 짜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공부도 되지 않고 운동도 귀찮아졌다. 껄렁한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와 술도 입에 댔다. 조폭의 똘마니가 되어 패싸움도 하고 마약 심부름까지 시작했다. 거의 몇 달 동안 영혼 없이 몸만 굴려다니는 날이 계속되었다. 술 담배 냄새를 먼저 알아차린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고 떨려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인사하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여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알아버려 집은 발칵 뒤집어졌다. 아홉 식구 중에 창수를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창수는 더 외로웠다. 일요일 소방 앞으로 오랜만에 나갔다. 천막 극단은 없어졌지만 잡상인들은 더 많아져서 거대한 오일장 같았다. 불로도서는 헛개나무가 어떠니 가남이 어떠니 하면서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처음보다 손님은 더 많았고 자리도 넓어졌다. 쉰 가까이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돕고 있었다. 꼬마들이 앞사리로 살살 몰려드니 예의 그 다그침부터 풀어놓고 약선전을 했다. 애들은 가거라. 집에 가서 숙제하고 형이랑 놀아야지. 자, 이제 흑개나무는 조금 덮어두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이냐? 바로 그 유명한 마력환입니다. 여러분, 해구신이라고 아시죠? 일명 물개거식이라고 하지요. 여기다가 비암고추를 섞고 복분사를 비롯한 수종의 약재를 넣어서 만든 명약인데 누가 먹어야 하느냐? 자다가 몇 번이나 오줌 논다고 깨는 남자, 오줌발이 약한 남자, 아랫돌이 힘이 없고 자꾸 안고 싶은 남자, 마누라가 무서운 남자. 보소, 그거 얼마 하는겨? 네, 가격 문의와 제품 구입은 여기 우리 격리부장에게 알아보시고 제 강의를 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암은 한번 붙으면 사흘씩이나 그시기 하지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허, 애들은 가거라. 어여 집에 가서. 잠깐, 오늘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불러도사는 창수와 눈이 마주치자 선전을 멈추었다. 창수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 이거 돈 많이 벌어요? 너 많이 컸네.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맞고는 안 나오더니. 동문서답이다. 불로도사는 대답 대신에 물을 조금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눈을 지그시 감고 짧은 휴식을 맛보는 표정이다. 아저씨, 이거 돈 많이. 그래 임마, 돈 엄청 벌지. 막 끌어. 저기 우리 격리부장 손에 돈 가진 거 보이지? 격리부장이라는 그 여자는 지폐를 꽤 많이 들고 있었으며 방금도 마력한 두 통을 팔았다. 창수는 불로도사 옆에 놓인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이라는 책을 보며 한의사보다는 불로도사처럼 되리라 생각했다. 그때 걸그란 목소리가 들렸다. 자, 약선생, 오늘 약장사도 잘 되니 상인 보세 좀 내야겠소. 아니, 이제 막 시작인데 나중에 해그름 때 오시오. 뭐? 여기서 공짜 영업하려고? 격리부장 돈 많이 갖고 있네, 18. 창수가 뒤돌아보니 사내는 여드름쟁이였다. 마침 그가 창수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뜨며 아는 체를 했다. 이 자식 누구야? 너 야구 글려보.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툭 때렸다. 창수는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았다. 이야, 이 새끼 보아라. 네가 딱 째려보면 우짤끼고. 여드름쟁이가 창수의 어깨를 잡았고 창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하지마, 내가 네 노리개야. 뭐? 뭐라고? 이 새끼가 너 죽고 싶어? 이번에는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창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 옆에 앉아있는 노인의 지팡이가 보였다. 창수는 그 지팡이로 여드름쟁이의 손목과 허리와 어깨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쳤다. 여드름쟁이는 맞은 자리를 순서 없이 주무르더니 험악한 눈빛으로 달려들었다. 창수는 달려드는 여드름쟁이의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 타법은 이마가 깨어지지는 않고 엄청 아프기만 했다. 이 개새끼, 넌 이제 죽었어. 거칠게 내뱉은 여드름쟁이는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냈다. 창수는 피익 웃으며 말했다. 야, 그런 거 갖고 놀면 다친다 다쳐.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여드름쟁이는 칼을 떨어뜨렸다. 손목을 움켜쥔 그는 언제 맞았는지 지팡이를 본 것 같지도 않았다. 야, 여드름, 이 도사님께 사과해라. 부모 같은 어른께 반말에다 욕까지 늘어놓은 게 말이나 되나?
변성기 지난 장수의 목소리에는 엄숙한 결기까지 실려 있었다. 얼른 사과하지 않던 여드름쟁이는 엉덩이와 등짝에 지팡이 공격을 더 받고서야 억지로 사과했다. 불로도사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환호를 질렀다. 오, 장수가 집에 오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두들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무릎 아픈 할머니만 울고 있었다. 할머니, 와 옵니까? 너 그 아버지가 시방 쓰러져서 병원에. 할머니는 터져버린 울음 사이로 겨우 말을 이었다. 어느 병원입니까? 나는 병원도 어딘지 모른다. 그때 마침 아버지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장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장수야, 아버지가 운명하셨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오너라. 큰형의 목소리에 장수는 눈앞이 하얘졌다. 귀도 먹먹해졌다. 겨우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면서 청심환을 하나를 챙겨드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속에서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꿈만 같았다. 숨진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영안실로 방금 옮겨졌다. 병원에서 말한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최근의 집중적인 스트레스가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 했다. 장수는 엄청난 자책감에 몸을 떨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 집은 절간처럼 조용했다. 한의원을 폐업한 어머니는 보모사에서 49제를 마치는 날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끼리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모두 정신들 바짝 차려라. 이 사리는 내부 수리를 해서 분식점으로 바꿀 거야. 생활비와 할아버지 할머니 약값은 벌어야지. 그러니 가게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당분간은 모두 엄마를 도와주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큰형은 대학원 공부를 미루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으며 작은형은 해병대에 입대했다. 큰 누나도 대학교를 휴학하고 개인 사무실에 격리로 들어갔다. 작은 누나는 방송통신대학으로 입학하고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장수는 검도부가 있는 공고에 특기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5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은 모두 철이 든 것 같이 어머니를 도왔다. 장수는 아버지의 별세와 정아의 이별까지 겹쳐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우울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죽도를 더 힘차게 휘둘렀다. 정규적인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서 개인 훈련을 더 했다. 오직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정아가 생각났다. 얼굴을 못 보는 대신에 글씨라도 보며 정아를 생각하는 것이 벌써 3년이 지났다. 어느 겨울밤에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 상점 유리에 붙은 포스터에 눈길이 닿았다. 크리스마스 카드의 광고 포스터에 봉투가 있고 그 봉투의 한쪽 구석에 스탬프가 있었다. 날짜와 함께 부산 우체국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장순한 가슴이 뛰었다. 정아의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집에 가서 봉투를 보니 우표와 맞붙은 자리에 3년 전의 날짜와 울산 우체국이라는 소인이 보였다. 장수는 훈련이 없는 일요일에 울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러나 울산 터미널에 도착하자 막막함을 느꼈다. 울산이라는 게 조그만 시골 마을도 아니고 큰 도시였다. 도대체 어디 가서 정아를 찾는다는 말인가. 장수는 생각을 정리하여 천막 극단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일토록 돌아다녀도 천막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되돌아왔다.
장순한 서랍에서 또 편지를 꺼냈다. 정아가 생각나면 편지라도 자꾸 읽었다. 우정의 맹세가 정아의 진심일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친구들이 이학생들과 놀자며 장수를 불러도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정아만 여자였다. 정말 보고 싶었다. 있는 곳을 모르니 그리움은 더 컸다. 어느 날 꿈속에서 정아를 보았다. 장수는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에서 정아와 손잡고 산책을 했다. 걷는 동안에 정아는 오정의 맹세를 계속 읊조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비 몇 마리가 얼굴 앞에서 춤을 추었고 정아는 나비 잡는다며 달려갔다. 손을 놓쳐버린 장수가 따라가니 정아는 저쪽에서 병일이와 손을 잡고 있었다. 장수는 정아를 부르다가 잠을 깼다. 장수는 일요일 오전에 병일이를 찾아갔다. 어쩌면 병일이는 정아가 사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장수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여드름쟁이를 이긴 다음이라 병일이 정도는 만만했다. 야 병일아, 네 혹시 정아가 어디 사는지 아나? 어? 모르는데 와? 병일이는 어딘지 자신감 없이 대답했다. 내가 뭐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너 진짜 모르나? 아, 전에 울산으로 갔다가 1년인가 지나서 전라도 여수로 옮겼고. 그러면 지금 여수에 사나? 장수는 병일이의 대답이 답답해서 말을 잘랐다. 아니, 여수에서 충청도 서산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공주에 살더라. 야 이 새끼야, 결국 공주에 살고 있다 아이가. 근데 울산, 여수, 서산은 와 들먹이노? 아니 나는 그냥이고 저냥이고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그래 공주 어디야? 공주 공설운동장 근처에 천막극단이라고. 천막극단은 내가 안다. 근데 니는 어째 그리 빠삭하게 다 아노? 어, 나는 몇 번 만났거든. 어디서? 뭐 울산에서도 만났고 여수 서산 공주에도 다 찾아갔다 아이가. 장수는 기분이 복잡했다. 소외감 같고 배신감 같은 감성이 안개처럼 몰려왔다. 병일이 놈을 두들겨 패고 싶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와 그래 열심히 찾아댕기노? 그냥 좀 친해볼라고. 그래서 어느 만큼 친해졌노? 아이고 말도 못한다. 가시나가 얼마나 독한지 손가락 하나 못 건드리게 한다 아이가. 아 그래? 정말이가? 그러면 아직 키스도 못해봤나? 장순한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물었다. 키스? 택도 없지. 지난 주말 공주에 가서 입을 갖다 대는데 내 모가지를 확 핥히더라. 그러면서 병일이는 난방 셔츠의 첫 단추를 풀고 목까지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손톱 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다. 야, 네가 그만큼 따라다녔는데 키스도 안 된다 카드나? 몰라. 첫 키스할 남자는 따로 있다 카던데 혹시 창수 네 아이가? 나도 모르지. 3년 동안 꼴도 못 보았으니. 창수는 빙긋이 웃었다. 정아의 주소를 받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병일이가 밉지 않았다. 6. 창수는 병일이에게서 받은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나고 싶다는 내용으로 짧게 썼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번 더 보내고 또 기다려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장수는 답답하고 초조했다. 그리고 정아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장수는 중요한 시합을 앞둔 상태라서 공주까지 갈 시간이 없었다. 이번 시합에서 고등부 3위까지 체육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장수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교는 물론이고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다. 장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다. 5일간의 열정 끝에 장수는 고등부 우승을 했다. 트로피와 메달을 받으면서 얼른 정아에게 달려가 자랑하고 싶었다.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싶었다. 그보다 먼저 장수는 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학교에는 가지 않았으니 죽도까지 들고 있었다. 조방 앞의 불로도사도 마음 마치고 일어서는 늦은 오후였다. 장수가 골목길로 돌아갈 때 어떤 사내가 따라붙었다. 사내는 이 사이로 낮고 빠르게 딱 한마디만 뱉었다. 이 새끼 죽어. 순간 장수는 오른쪽 허리에 슴뜩한 느낌이 들었다. 쑥 들어온 것은 칼날이었다. 아픔보다는 낯설다는 느낌이었다. 사내는 칼을 뽑아서 달아나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에 장수는 사내의 뒤통수를 죽도록 후려쳤다. 장수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죽도를 계속 휘둘렸다. 이마, 목, 어깨, 가슴, 막을 수 없는 도끼와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 사내는 마침내 쓰러졌다. 장수도 죽도를 짚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길바닥에 깨어진 트로피도 보였다. 죽도에는 사내의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불로도사는 득달같이 파출소까지 달려가서 신고했다. 장수는 구급차를 탈 때에야 축 늘어진 사내가 바로 여드름쟁이인 것을 알았다. 여드름쟁이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결정적인 사인은 뇌진탕이었다. 장수도 전치 12조의 중상이었다. 장수는 정당 방위와 과실치사 그리고 초범인 고교생이라는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학교와 가족들의 탄원이 주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불로도사의 증언이 큰 힘이 되었다. 장수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두 자루의 칼을 보고 몸서리를 쳤다. 자신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던 등산용 칼, 다른 하나는 자신이 휘둘려서 사람을 죽게 만든 죽도였다. 장수의 수감 생활은 깊은 우울의 골짜기였다. 교도소에서 그는 체육대학을 포기하고 교사의 꿈도 덮어버렸다. 그 몸으로 운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마음으로 죽도를 잡을 수도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만 했으니 학교 공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예비고사 두 달을 앞두고 퇴학을 당했으니 또 한 번 좌절되었다. 장수는 형기를 마치고 출감했지만 앞날이 암담했다. 아버지의 별세, 정아의 냉정함, 대학 포기, 금도왕 포기, 옆구리의 통증과 흉터, 거의 밤마다 이어지는 여드름쟁이의 악몽까지 그를 괴롭혔다. 모든 것을 훌훌 털자고 해군에 지원했으나 살인전과 때문에 거부되었다. 신원조에 걸려 조그만 회사에 취직도 되지 않았다. 창수의 젊음은 잿빛 허무였고 그의 영혼은 한겨울 툇마루의 걸레처럼 꽁꽁 얼어버렸다. 딱히 갈 곳도 없는 장수는 조방 앞으로 나갔다. 이제는 달고나의 추억이나 캐치볼을 할 친구도 없다. 불로도사는 오늘도 열심히 약을 팔고 있었다. 애들은 가거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해구신이라고 아시죠? 물개 거시기 말입니다. 거기다가 비암고추와 복분자를.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로도사는 장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와예, 계속 하시지예. 아니, 오늘은 몸도 좀 피곤하고 또 네가 왔으니 고만할란다. 괜히 지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야. 마칠 시간도 다 되었고 술도 고프네. 불로도사는 손사래를 치며 창수를 데리고 꼼장어 집으로 들어갔다. 둘이서 소주와 꼼장어를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불로도사는 자리세 뜯는 여드름쟁이를 혼낼 때 기분이 좋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버릇이 안 좋아서 자주 삥땅치는 경리부장과 갈랐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매일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초중고 12년 동안 전교 1등만 했던 딸은 올해 서울 상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단다. 불로도서는 단 하나의 가족인 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다. 창수는 같은 학년이라 비교의식과 함께 심한 열등감도 느꼈다. 아저씨, 지금 그거 약장사 돈 많이 법니까? 돈? 처음엔 잘했는데 이젠 나도 체력이 좀 딸려서 말을 많이 하는 일이 보기보단 힘들지. 더구나 공기 나쁜 도로가에서 매일 하니까 내 건강도 좋지 않아. 저 그거 좀 배우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지만 왜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배우려고 하나? 창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대학, 군대, 취직까지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불로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이왕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공부해서 잘해야 한다고 먼저 못을 박았다. 불로도사는 한의학이나 민간요법 책들을 몇 권 주며 열심히 읽으라고 했다. 밀양 무안면 언어산에 있는 성부람도 알려주었다. 성부람은 불로도사의 조카가 수행하던 작은 남자인데 얼마 전에 그 조카가 여자를 하나 알아서 파괴했단다. 그래 그 암자가 비어있을 테니 한번 가보라며 약도까지 그려주었다. 7. 창수는 간단한 옷과 읽을 책만 좀 챙겨 성부람에 도착했다.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비교적 깨끗했다. 석유골로 이불, 냄비 등 몇 가지의 살림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좌우에 넓지 않은 텃밭도 있고 참나무 숲 가운데로 계곡물도 넉넉히 흘렀다. 거기서 창수는 새로운 삶을 펼치기 시작했다. 농사가 서툴지만 장날 장터에 가서 종묘상 영감에게 물어가며 익혔다. 귀동냥 농사로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그야말로 힘찬 도전이었다. 다행인 것은 산속 생활로 그의 몸이 아주 건강해진 것이다. 그리고 암기력이 뛰어난 점이다.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한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그의 능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가령 축농증에는 도코마리가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그리고 산길을 걷다가 창의자를 보면 바로 채취해서 가져온다. 밭일을 하는 틈틈이 약초 채취를 하고 책 읽는 시간이 정말 평화롭고 좋았다. 처음 산에 들어올 때는 열심히 공부하여 도시의 적당한 장소에서 불로도사처럼 장사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산 생활에 익숙해지자 도시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텃밭 작업의 재미, 약초 발견할 때의 반가움, 철 따라 피는 들꽃, 아름다운 새소리, 이 모든 것이 가슴 뿌듯한 수확이며 그 기쁨은 자연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창수는 어머니 생일이라서 모처럼 집에 갔다. 가는 길에 불로도사에게도 잠시 들러 인사를 했다. 불로도사는 여전히 애들은 가거라를 외치지만
갈수록 목소리의 톤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 짠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창수가 오랜만에 왔구나. 근데 선생님이 뭐야? 그냥 아저씨라 하게. 아닙니다. 제게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이 맞지. 그래, 산생활은 재밌는가? 네, 정말 재밌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해. 불로도사는 사투리와 표준말을 섞어 쓰는 창수가 재미있고 대견스러웠다. 처음부터 호감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그를 만날수록 진중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다. 약초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니 책 몇 권을 다 외고 있는 것 같았다. 불과 1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었다. 창수가 집에 들었으니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연락도 없이 왔으니 당연했지만 어머니는 눈물로 반겼다. 아이고 막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 얼굴도 많이 탔고. 고생은 예, 어머니가 저보다 더 많지예. 산에서는 억수로 재밌어예. 그래, 밥은 잘 챙겨서 먹나? 예, 반찬은 100% 자급자족하고 장날이면 고등어나 갈치도 사 먹어야. 창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갔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께 용돈을 조금 드렸더니 완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네가 산에서 돈이 어떻게 생기노? 돈이 조금씩 생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용돈 보태 쓰이소. 창수는 종묘상 영감의 소개로 남의 감밭이나 고추밭에서 가끔 일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품삯이 적지 않아 5일 정도만 일하면 한 달 생활비와 책값도 해결된다고 했다. 텃밭에는 1인분의 채소만 키우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은 루소와 칸트의 책을 보고 있다 하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신통해 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막내가 대견하다는 표정들이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창수가 일어서려는데 어머니는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았다. 무척 아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창수는 강아지와 닭들이 굶는다며 신발을 신었다. 이제는 산을 벗어나서 오래 있으면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소고기 상조림과 멸치볶음을 들어주며 말했다. 참, 창수야, 한참 전에 편지가 한 통 왔더라. 예? 어디서에? 글쎄, 내가 보아라. 어머니가 넘겨주는 편지 봉투에는 또 멀리서 친구 보냄만 쓰여 있고 종로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편지지에는 역시 반듯한 글씨로 여섯 줄만 짧게 쓰여 있었다. 우정의 맹세.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진실한 우정을 영원히 나눌 것을 맹세한다. P.S. 마음에 묻어둔 그대여, 나를 잊지 말아요. 멀리 있는 가까운 친구가. 창수는 봉투에 편지를 넣으며 착잡한 마음도 함께 담았다. 종로 우체국 소유만 갖고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할수록 황당했다. 창수는 생각 끝에 병일이 집에 찾아갔으나 병일이는 군에 갔다고 했다. 창수는 병일이 동생으로부터 주소를 받아 강원도의 부대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유격훈련 기간이라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헛걸음이어서 또 답답했다. 그렇다고 서울 종로에서 정아를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지갑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꾸 돌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뒤늦게야 깨달았다. 사흘 만에 돌아오니 강아지와 닭들이 아우성이었다. 그나마 사료를 넉넉히 주고 갔으니 굶지는 않았지만 주인에게 뛰어드는 녀석들이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 보았자 겨우 사흘인데 말이다.
장수는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정화를 못 보았으니 마음속에는 여중생 교복의 소녀가 있을 뿐이다.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보겠지 하며 반일과 독서에 몰두했다. 8. 정화도 지금까지 복잡하게 살아왔다. 여중 2학년 여름방학 때 국어교사에게 순결을 뺏겼다. 그가 약탄 음료수를 먹인 후에 겁탈한 것이었다. 그녀는 문방구 칼로 손목을 그었으나 다행히 아버지에게 일찍 발견되어 숨은 건졌다. 심리치료까지 마치고서야 겨우 평정을 찾은 정화였지만 장수 앞에는 나타날 수 없었다. 이 일은 병일이도 모르게 조용히 무마되었다. 정화 아버지는 여전히 천막극단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정화는 학업을 위해서 서울의 친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에만 매달린 정화는 다행히 머리가 좋아서 Y대학교 의대에 들어갔다. 정화는 낭만을 즐기면서도 별 문제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과거 성폭행의 악몽도 서서히 극복되어 장수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용기가 좀 필요했다. 정아는 우정의 맹세만 간단히 쓰고 자신의 연락처는 숨겼다. 그 무렵에 장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정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정아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미팅을 했다. 즐겁게 놀던 정아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술을 많이 마셨다. 주량도 약하면서 얼마나 마셨는지 생전 처음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겨우 깼는데 낯선 방이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여관 방이었다. 하복부가 뻐근하고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정아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또 당했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여중 시절의 성폭행과 자살 소동이 생각났다. 겨우 상처가 아물어가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상대가 누군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흐릿한 상태에서 능욕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정아에게 엄청난 시련을 남겨주었다. 임신이 된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나올 때는 하늘이 하얗다. 쓰러질 듯이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를 낳을 자신도 없고 키울 입장도 전혀 아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정아는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다시 병원을 찾은 그녀는 원하지도 않았던 성폭행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길에서 모르는 남자만 보아도 무서웠다. 그리고 남자라면 무조건 역겨웠다. 얼마 전부터 장수를 만나고 싶었으나 이제 그 앞에 나타날 자신이 정말 없었다. 정아야, 방에 있니? 네, 있어요. 저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는데. 아버지가 왜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에. 정아는 친척 아주머니의 더듬거리는 말을 더 듣지 않고 방을 나섰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속에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다. 온갖 상념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아는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냥 길다란 붕대 뭉치였다. 더구나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아래부터는 절단된 상태였다. 방금 주사 맞고 잠이 들었다고 하니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사고 운전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경찰은 뺑소니 사고라 했다. 정아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는 4개월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정아는 천막극단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처분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전세를 계약하니
쥐꼬리만큼 남았다. 이제 아버지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 정아는 일단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을 구했다. 경기도의 어느 식품회사에 취직했는데 말이 격리지 비서와 청소부에 다방 레지까지 겸해야 했다.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만 14명이었고 그 중에 6명이 미혼이었다. 어떤 남자는 미모의 새내기 사원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냈지만 정아는 냉담하게 자신의 일에만 열중했다. 어느 비오는 날 사장실에 커피를 갖고 가니 사장이 불렀다. 정아양, 잠깐 거기 좀 앉아요. 네, 왜요? 밖에 일이 좀 많은데. 잠깐이면 되니까 앉아요. 정아는 일도 일이지만 남자와 둘이 있는 것이 겁이 났다. 아버지 외에는 모든 남자를 경계했다. 그러나 사장이 그렇게 말하니 할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최영남은 30대 초반의 젊고 성실한 사장이었다. 커피를 마시던 그가 말했다. 이력서에 Y대학교 휴학이라 적혀있던데 학업을 중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네, 집안 사정이 좀... 무슨 사정이지요? 정아는 말하지 않았다. 최영남도 남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범하는 것 같아 질문을 멈추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이라고만 짐작했다. 이튿날에도 커피를 갖고 사장실로 들어갔더니 또 앉으라고 했다. 자꾸 묻기는 좀 그렇지만 생활이 많이 어려운가요? 정아는 대답을 너무 피하는 것도 결례라고 생각되어 자신의 현재 입장을 더듬더듬 말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만 된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부끄러웠지만 감추거나 부풀리지는 않았다. 다 듣고 난 최영남은 검은색 금고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어 정아에게 주었다. 정아양, 이거 내 성이니까 아버님 치료비에 보탰어요. 아니, 사장님, 전 다만 제 능력으로.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 돈은 내 사비니까 회계 처리하지 말아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알았으면 나가보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네, 사장님. 그러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아는 다른 직원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더워졌다. 정아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식사부터 챙겨드리고 방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만년필로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밝은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살면 좋은 날이 꼭 오리라 믿어요. 오늘 이 돈은 정아 양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된 후에 갚아도 늦지 않아요. 늘 웃으면 늘 예뻐요. 최영남 씀. 정아는 메모지 뒤에 빨간 클립으로 집혀있는 수표를 보고 가슴이 덜컹했다. 그것은 1천만 원이었다. 월급 80만 원 받는 정아에게 그 12배가 넘는 금액은 거금이었다. 메모가 없었다면 받을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아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돈을 받아도 될 것인가? 과잉 친절 아닐까? 사장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사장실 벽에 붙어있던 많은 감사패와 표창장 등이 생각났다. 그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옆자리 선배에게 들었다. 어려운 직원들은 사장의 도움을 적잖게 받았고 그래서 모두 애사심이 대단했다. 최영남은 베풀면서 부하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릴 줄 알았고 그 결과는 회사의 눈부신 발전이었다. 반면에 그 자신은 지극히 금박했다.
10년 전에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프라이드를 직접 운전하고 있다. 허름한 청바지와 면난방을 주로 입는데 그 빈티지 스타일이 선한 미소와 잘 어울렸다. 이튿날 사장실에 커피를 갖고 가니 최영남이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행진곡 CD가 두 장 더 있었다. 정아는 어제의 돈에 대해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장님, 어제 돈은 너무 많아서. 나는 아침에 행진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지요. 한번 들어보아요. 최영남은 헤드폰을 정아에게 주었다. 정아가 그것을 쓰니 경쾌한 음악이 귀를 때렸다. 맨하탄 빛이 딱딱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힘찬 멜로디에 가슴이 뛴다. 최영남은 정아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헤드폰을 주었지만 얼른 보내야 했다. 총각 사장실에 여직원이 오래 있으면 남들이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는 헤드폰을 돌려받으며 물었다. 정아양, 토요일 오후에 시간 좀 있어요? 네? 네, 아버지 케어 조금만 하면 돼요. 시내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나 좀 하죠. 네, 정아는 최영남에게 끌리듯이 동의했고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토요일 오후 6시 L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스카이 라운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최영남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공군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그 아이가 지금의 최영남 자신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최영남은 유복자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가 조그만 두부 공장을 인수받아 조금씩 키웠다. 나중엔 작은 식품 회사를 차렸으며 그 회사가 지금의 진미식품이라 했다. 어머니는 평생토록 외아들만 바라보며 회사에 매달렸다. 많은 일들을 하던 어머니는 3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고 최영남은 혈혈단신이 되고 말았다. 양날개가 떨어지고 몸통만 굴러다니는 작은 새가 된 것이다. 그는 외로움에 울고 서러움에 떨었다. 최영남은 이 회사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일한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조금씩 베풀면서 외로움을 이긴다고 했다. 정아는 최영남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다. 10. 장수의 산생활이 5년 정도 지나면서 한의학 지식과 텃밭재배 솜씨는 아주 발전했다. 가끔 어머니 생일 같은 집안 행사에 갈 때는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를 갖고 가서 가족들을 감탄케 했다. 소방 앞에서 불로도사를 만나 약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오히려 더 해박해져서 출남의 경지를 실감케 했다. 장수는 농약방 홍련감의 해소 전식을 낫게 하고 국밥집 할머니의 위장병을 고쳤다. 홍련감은 신이 나서 지인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명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서너 달 지나니까 부산 마산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약을 팔지 않고 약 이름만 가르쳐주며 건재상에 가서 사라고 했다. 복용법과 주의사항까지 가르쳐주지만 돈이라고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돈맛을 알면 탐심이 생기고 탐심은 지혜의 눈을 가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수는 생활비도 거의 들지 않고 달리 쓸 것도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무척 홀가분했다. 혹시 푼돈이 조금씩 필요하면 약초를 건재상에 팔거나 나무밭에 잠깐 일하면 해결이 되었다. 그는 많은 독서와 명상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살이를 펼치고 거기서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사람이 물질에 끄달리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으면 최고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창수는 아버지 기일이라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편지를 주었다. 겉봉에는 볼펜으로 꼭꼭 눌러 쓴 글씨로 멀리서 친구 보냄이라고 되어 있고 우표에는 제주 우체국이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눈에 익은 글씨를 보고 반가웠으나 다 읽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창수야, 나 지금 제주도에 신혼여행 왔어. 너도 날 잊고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래. 안녕, 정아 가슴. 창수는 한 번도 사랑 고백을 한 적 없고 한 번도 미래 약속을 한 적 없는 여자지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감정도 잠깐이었다. 명상 호흡을 하며 그는 마음살이를 깨끗이 닦았다. 그래, 이것도 인연이지. 기왕 결혼했으면 잘 살아라. 나도 열심히 살게. 마음을 추스리고 거실로 나오니 모두들 어두운 표정으로 TV 앞에 모여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다고 하는 속보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느끼고 비통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걱정하는 마음들이었다. 창수는 5년 전에 유경수 여사 서거 당시에도 많이 울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시울이 더워졌다. 어머니는 아예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도 준비한 제사는 진행해야 했다. 창수는 아버지 제사상에서 박 대통령의 명복도 빌었다. 대통령 각하, 이젠 총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창수는 착잡한 마음으로 산에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강아지와 달개게 사료를 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또 건강 상담차 오는 손님이라 생각했으나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찾아온 사람은 공인중개소 소장이었다. 그는 얼마 전에 산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 암자를 비워달라고 했다. 창수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해서 겨우 한 달의 말미를 얻었다. 창수는 이튿날부터 이리저리 알아보고 현장을 찾아보기도 했다. 스무 날 정도를 고생하다가 경북 봉화군의 어느 산골에 3,000평 정도의 묵은 산을 샀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였기에 아주 허락에 샀다. 버스는 하루에 두 번 오는데 그나마 정류소까지 20분 정도의 산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도 밖으로 잘 다니지 않고 장날에만 가끔 나가니까 별 불만이 없었다. 다만 세 가지 변화가 마음을 다소 어지럽게 했다. 정아의 결혼, 박 대통령의 서거, 암자 비워주기가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마음으로 풀 수밖에 없었고 창수는 명상 수련으로 그 허전함을 잘 극복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 방부터 만들어야 했다. 통나무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움막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넣으니 바람과 추위를 대충 막을 수 있었다. 늦가을이라 상수와 시금치 정도만 심고 땔나무를 부지런히 해서 쟁여놓았다. 산골이라 나무는 풍족했다. 전기가 없으니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보고 냉장고 대신에 작은 땅굴을 파서 음식을 보관했다. 주경 야독, 밝으면 일하고 밤에는 책에 빠지는 그는 산생활 10년이 되자 가슴에 가득 차는 행복감을 느꼈다. 산이 천국이었다. 몇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창수는 그 불편함마저도 즐겼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로빈슨 크루소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산다고 생각했다. 장날에는 군청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빌려서 보았다. 약초나 한의학 관련 도서는 거의 다 외울 정도니까 더는 빌리지 않았다.
대신에 동서양 역사, 사상, 철학 등에 두루 흥미를 가졌고 국내외 작가들의 소설도 많이 읽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그의 지적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건강도 아주 좋았다. 도서관에 오가며 낯을 익힌 이웃 윤 할머니가 창수에게 콩자루를 마루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창수가 무거운 콩자루를 번쩍 들어 옮겨주니 윤 할머니는 잘 익은 홍시 세 개를 접시에 담아와서 마루에 잠시 앉으라고 했다. 여든이 넘었다는 윤 할머니는 고들빼기 김치도 조금 들어주며 정을 표시했다. 며칠 전에는 땔나무 두짐을 해드리고 백김치도 얻어서 맛있게 먹고 있다. 총각, 금년에 몇이요? 저 올해 35입니다. 그래, 장계는 안 가우? 별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났어요. 창수는 은연중에 정아를 생각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맞선을 몇 번이나 권했지만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 비교 기준은 언제나 정아였다. 몇 사람 퇴짜놓고 보니 어머니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음에서 정아를 밀어내지 못하면 맞선도 소개팅도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윤 할머니는 구부러진 허리를 겨우 펴며 말했다. 적당하면 대충 하소. 뭐 별난 여자인남. 윤 할머니는 28살이 된 손녀를 생각하며 슬쩍 걸쳐보았다. 그러나 창수는 결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처자식이 있으면 부양 책임이 따르고 필연적으로 자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고 사랑보다는 자유가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 11. 창수는 작은 누나의 결혼식에 맞추어 집에 갔다. 두 형과 큰 누나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았지만 작은 누나는 이럭저럭 많이 늦어졌다. 예식이 끝나고 저녁에 어머니가 또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얘야, 이 친구는 누군데 10년에 한 번씩 편지가 오냐? 글쎄요, 멀리서 친구가. 이 친구 이름이 멀리서인가요? 창수는 멋쩍게 웃었지만 내심으로는 반가웠다. 항공우편은 중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창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결혼은 했고? 난 아들만 둘이야. 참, 우린 3년 전에 모두 중국으로 옮겼어. 집이랑 회사랑 모두 옮기고 한국에는 추억만 두고 왔어. 아버지나 남편의 보살핌을 7년 정도 받다가 돌아가셨어. 남편이 나보다 더 효도했지. 참 고마운 사람이야. 아참, 그리고 병일이께 무슨 말 안 했어? 언젠가 내게 입 맞추려고 할 때 내가 목을 핥혔거든. 창수 너보다 감히 지가 먼저 할 수 있어? 편지는 뒷장으로 연결되었다. 너한테 이렇게 긴 편지는 처음이네. 나 본래 수다쟁이 아닌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옛날에 우리 중학생 때 너 조방 앞에서 여드름쟁이에게 맞았잖아. 그때 내가 갑자기 없어졌지. 난 그때 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했어. 넘어져서 무릎까지 다쳤는데 나중에 네 눈빛은 싸늘하더라. 넌 내가 도망이라도 간 줄 알았지? 나 그 정도 애는 아니야. 진짜야. 하여간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다음에 귀국하면 밥이나 한번 먹자. 요즘도 조방 앞에 가면 달고나 먹을 수 있을까? 똥과자 말이야. 그 시절 정말 그립다. 창수야,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훗날을 위해서 여백을 남겨두자. 항상 몸 건강히 잘 살아라. 안녕, 중국에서 친구 정아가. 창수는 어깨에 힘이 쭉 빠진다. 정아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답장을 보낼 방법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귀국 일정이나 구체적인 식사 약속도 없다. 허공을 마주하고 밥 먹자는 말인가. 장수는 이제야말로 완전히 단념하자고 생각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나무 아내인 여자를 생각해서 뭘 할 것인가. 12살에 만나 36인 지금까지 24년 동안 우정의 맹세를 생각했지만 이젠 털어버리자고 했다. 어머니, 이제 이 친구 편지 오면 태워버리세요. 왜? 친한 친구 아니야? 네, 걔는 죽은 친구입니다. 죽다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 그거 부고장, 아니 유언장입니다. 장수가 산으로 돌아오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할머니가 찾아왔다.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윤 할머니는 몹시 불편한 표정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이란다. 장수는 문득 옛날의 외할머니가 생각나면서 윤 할머니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었다. 장수는 몇 가지의 귀한 약재를 소재하여 참숯불로 정성껏 달였다. 물도 약품이 들어간 수돗물이 아니라 바위 틈으로 나오는 석간수를 썼다. 찜질과 침과 한약으로 며칠 치료받은 윤 할머니는 유모차를 치워놓으며 밝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총각 도사님, 나 이제 허리 말짱해요. 그래, 치료비는 얼마지요? 치료비는 됐고요. 옥수수나 감자 있으면 몇 개 삶아주세요. 돈을 드려야지 그래갖고 되남? 할머니는 안 아파서 좋고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 사이에 돈이 왜 필요해요? 윤 할머니는 몇 번이나 치아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옥수수와 감자를 삶아왔는데 친구 할머니와 함께였다.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할머니였다. 장수는 정성껏 치료해서 보름 후에는 말끔히 낫게 해드렸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소문이 나면서 방문자들이 많았었다. 장수는 돈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도움으로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니 너무나 행복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보람이며 만족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조경야독은 그의 삶의 시술이 되었고 어술봉사는 날줄이 되었다. 1분을 쪼개어 쓸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른 것을 실감했다. 12. 피할 수 없는 세월은 장수를 58살의 장년으로 만들었다.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지만 그의 근력은 여전히 좋았다. 장작을 펼 때 그의 몸은 무쇠였으며 지게를 질 때는 기중기 같았다. 눈빛은 고요하되 의지는 횃불 같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장수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별세, 어머니와 윤 할머니의 별세, 불로도사의 별세 등 마음 아픈 이별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일도 적지 않았다. 고졸 검정고시와 D한의대 졸업,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 숲속 한의원 개설, 수필집 발간 등의 일이 그의 인생길에 보기 좋은 발자국을 남겼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없다며 후원금을 성의껏 내었다. 장수는 그 돈을 모아 동네 노인회관에 기부하다가 점점 봉화군 전체 마을회관으로 확대했다. 그 액수가 적지 않았지만 그는 돈에 사욕을 갖지 않았다. 부양할 가족이 없으며 금욕과 자족 생활이므로 돈이 필요 없었다. 그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방송국의 출연 교섭도 여러 차례 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군수 출마까지 권했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들은 번잡스럽고 허망한 것임을 헤아리는 까닭이다.
운명의 그날 장순은 폭포비의 용바위까지 나무하러 갔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쓰러진 참나무의 장가지부터 베어나갔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낯선 황구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창수의 주위를 뱅뱅 돌면서 계속 짖어댔다. 창수는 처음에 유기견인 줄 알았다. 잘 생긴 숙회라서 거두어줄 생각도 있어 손을 내밀며 불렀다. 하지만 황구는 창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끄는 것이 아닌가. 창수는 황구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따라갔다. 불과 30m 떨어진 노송 아래에서 달리기를 멈춘 황구가 위로 올려다보며 크게 짖었다. 창수는 소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굵은 가지에는 놀랍게도 여자가 걸려 있었다. 여자는 기절한 것 같이 미동도 없었다. 굵은 소나무를 흔들 수도 없거니와 여자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안 된다. 창수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서 연장을 챙겨왔다. 하지만 지게에 묶여있는 밧줄이 좀 짧아서 옆에 있던 측년구를 잘라서 이었다. 그 줄을 어깨에 걸고 여자가 있는 가지로 올라갔다. 여자는 정신을 잃었지만 맥은 괜찮았다. 우선 밧줄로 여자의 몸을 잘 묶었다.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자를 아래로 내렸다. 다행히 창수는 힘이 좋았고 여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안전하게 바닥에 내린 여자를 집으로 옮겨야 한다. 창수는 소나무 가지들을 몇 개 지게에 걸치고 그 위에 솔잎을 좀 깔고 여자를 눕혔다. 그러고 보니 소나무 원목 침대에 눕혀서 옮기는 형상이다. 황구는 계속 따라왔다. 창수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 이 여자는 투신 자살을 시도했을까? 아니, 그건 아닐 것이다. 자살할 사람이 애견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이야. 왕소나무 위에는 높은 낭떠러 지인데 실족을 한 걸까? 실족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텐데 왜 내가 못 들었을까? 아하, 엔진톱 소리 때문이었을까? 창수는 집에 와서 여자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았다. 이마의 상처에 죽염 녹인 물을 발랐다. 손등과 팔의 상처에도 발랐다. 손이 보드랍고 예뻤다. 정아가 얼핏 생각났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한참 후에 여자는 깨어났다. 한약 냄새가 물씬 났고 낯선 남자가 보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깼어요? 위험한 곳 아니니까 편하게 쉬어요. 여자의 말소리를 듣고 방문 밖에서 황구가 크게 짖었다. 장비야, 너 거기 있어? 여자는 개에게 가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도로 누워버렸다. 아직 움직이지 말아요. 여기저기 타박상이 많은데 다행히 골절은 없는 것 같네요. 참, 저 녀석 이름이 장비인가요? 아주 똘똘하던데요. 창수가 방문을 조금 열었지만 장비는 밖에서만 낑낑거릴 뿐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방문만 쳐다보았다. 선생님, 제 차가 저기 분교 운동장에 있는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회색 갤러프인데 우리 장비 데려가면 찾을 거예요. 창수는 장비를 데리고 분교에 가서 차를 끌고 왔다. 뒷좌석은 아예 북박이 계집인데 안전벨트는 있지만 지붕은 없었다. 며칠 동안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름이 양현지라는 여자는 미술학원 강사인데 주말에는 장비를 데리고 야외 스케치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산이나 들로 자주 나가니까 사륜구동 집차가 딱 맞단다. 또 장비는 경찰관 서너 명보다 더 든든한 경호원이라고 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상처도 거의 나았다.
죽염수는 다른 어떤 연고보다도 효과가 높았다.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 결리고 멍든 부위는 침으로 치료했고 기력 회복도 어지간히 되었다. 지금은 어깨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다른 환자들도 적잖게 왔지만 치료비를 받지 않아 현진은 놀랐다. 선생님, 왜 치료비를 받지 않으세요? 아,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을 쓸 가족도 없으니까요. 부인이 안 계세요? 아이들도 없고요? 현진은 창수 혼자만 여기서 한의원을 하고 가족들은 도해지에 있는 줄 알았다. 아무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 마누라가 없고 아이들도 없지요. 결혼은 왜 안 하셨어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처럼 자유인이 더 좋은데요. 어머, 그러세요? 제 로망도 자유인인데요. 아직은 잘 안 되지만. 현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끝을 흐렸다. 창수가 말했다. 자유인 그거 쉽고도 어렵지요. 헐렁헐렁 하다 보면 무의도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은 간단합니다. 일을 해도 대가에 끄달리지 않고 사랑을 해도 상대를 구속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속당해도 안 되지요. 이것이 자유인의 기본 요건인데 잘 안 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친구도 안 맞는 사람은 버려야 하며 잘 버리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현진은 창수의 이야기에 홀린 듯이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저 제 치료비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애초에 돈벌이로 한 일이 아니니까요. 창수가 핫팩을 바꿔 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현진은 창수의 목을 당기며 키스를 했다. 창수는 평생의 첫 키스를 이렇게 받았고 그것은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심장의 방망이 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들렸고 손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뜨거웠다. 밖으로 후다닥 나오니 장비가 꼬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불쩍 뛰어올랐다. 녀석이 뭘 아는 것처럼 까분다. 창수는 냉수를 한 사발 마시고 병상에 앉아 숨을 골랐다. 잠시 후에 현지가 와서 창수의 옆에 가까이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 행동에 불쾌하셨어요? 죄송해요. 전 감사를 표현한다고 외국 영화처럼. 괜찮아요. 다만 나는 첫 키스라서 좀 당황했어요. 처음이라고요? 어머, 어쩌나? 제가 동정남을 건드렸군요. 현진은 약간 장난기 묻은 눈빛이었으나 창수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창수는 입안이 말라 우물 쪽으로 갔다. 그런데 여태껏 두 사람 앞에 앉아있던 장비가 따라오더니 창수의 바지가랑이를 끌었다. 장비를 달래며 겨우 떼어내고 가려는데 또 끌었다. 창수는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다시 앉았고 물은 현지가 가져왔다. 13. 현지는 사고 2주일 만에 몸이 완전히 나았다. 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가방을 차에 실었다. 미술도구와 한약, 배추, 무, 당근까지 얻었으니 배부른 갤러퍼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장비가 현지의 바지가랑이를 끌고 방 앞으로 가는 거였다. 장비야, 왜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장비는 바지가랑이를 끌고 현지는 떼어내고 그런 공방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녀석이 방법을 바꾸었다. 아예 자동차 앞에 드러누워 버렸다. 오전 내내 실랑이를 하던 녀석이 오후에는 방법을 바꾸었다. 장비는 옆에 서 있는 창수를 조수석 문으로 끌고 갔다. 집에 같이 가자는 것 같았다.
해가 질 때까지도 차는 움직이지 못했다. 장비가 얼마나 버티던지 끌어당겨서 차에 싣는 것도 불가능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상에 걸터앉았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 고집 부릴 때는 황소가 끓어도 버틸 정도예요. 허허, 나야 괜찮지만 현지 씨가 학원에 출근을... 아, 학원은 전화로 사표 냈어요. 왜요? 직장을 그렇게 쉽게 그만둬도 되나요? 네, 사고든 뭐든 결근이 길어지면 학원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후임자 구하도록 비켜주는 게 그 바닥의 매너지요. 그런가요? 난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또 선생님의 자유인관을 듣고는 마음이 변하더군요. 도시의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비 녀석이 저렇게 버티니 그 핑계로 저도 여기서 자유인 체험을 제대로 할까요? 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현지 씨가 여기 살면 내가 부자유스러워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때 장비가 오더니 장수의 바지를 물고 현지 쪽으로 끌었다. 가까이 앉으라는 주문 같았다. 제가 밥값 정도는 할 테니 여기 살게 해주세요. 약간 비염까지 내며 애교를 담은 음성이다. 장수는 도시인들이 시골을 선택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더 심했다. 그래 반승낙을 한 것이다. 그럼 당분간 그렇게 해요. 장수가 간단히 말하고 방 쪽으로 향하니 장비는 또 현지의 바지를 물고 장수 곁으로 끌었다. 두 사람은 장비의 행동을 보고 그냥 웃었다. 하늘에서는 달도 웃는 듯 했다. 이튿날 아침에 청주댁이 왔다. 장수보다 대여섯 살이 많은 청주댁은 회관 앞에 사는 과수댁인데 가끔 와서 허리 치료를 받고 간다. 선생님, 저 색시는 누군감요? 청주댁은 턱짓으로 현지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기 고향에서 온 친척인데. 장수가 우물거리는 중에 현지가 물었다. 선생님, 핫팩 어디 놓을까요? 아, 네, 여기로. 장수가 응겹기를 했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자 청주댁은 빈 것이 웃었다. 허허, 선생님이 섹시 맞지요? 아이고, 선생님, 엉큼하셔잉. 저기, 제 색시가 아니고 여기 일 배우러 온 사람인데. 아, 그만 되시오. 척 보면 알겠구먼요. 참, 색시, 신랑 없지요? 청주댁은 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네, 아직 미혼이에요. 청주댁은 현지의 손을 잡아보고 뒤태를 쓱 훑어보더니 말했다. 참하구먼. 그래, 올해 몇인감요? 저 아직 나이 어려요. 어허, 어른이 물으면 그런 건 바로 말하는 거유. 저 이제 42이에요. 좋은 나이구먼. 그란디, 선생님은 올해 대복 잡아시오. 여러 생각 말고 당장 내 사람 만들어요. 하하하, 그게 뭐 그리 쉽게 결정할 일입니까? 장수도 방금 처음으로 현지의 나이를 들었는데 막상 알고 나니 더 먼 거리감이 느껴졌다. 청주댁은 얼른 잔치국수 먹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고 장수는 마른 기침만 자꾸 입에 물었다. 치료를 마치고 마당에 나온 청주댁이 말했다. 이 개 참 잘 생겼구먼. 색시가 주인이요? 네, 장비라고 해요. 세 살짜리 수청각이고요. 애견을 잘 생겼다고 해주니 현지는 기분이 좋아 묻지도 않은 나이와 수청각 정보까지 말했다.
그래요? 그럼 시 좀 받아야겠네요. 시를 받다니요? 아, 우리 금순이랑 교배시켜요. 마침 금순이 발전기가 되어 동네 숙회 맨 놈이 기웃거리거든. 근데 장비가 옆에 있으면 잡놈들은 다 정리되겠네요. 청주댁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금순이를 끌고 왔다. 장비와 금순이는 초면인데도 무척 잘 어울렸다. 한참 놀더니 짝짓기를 시작했다. 세 사람이나 보는 앞인데도 녀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했다. 한낮의 천연 포르노 앞에서 창순은 시선을 돌리면서도 이상한 흥분을 느꼈고 청주댁은 장비가 잘 생겼다는 칭찬을 계속했다. 현진은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지만 커튼 사이로 몰래 보았다. 가늠증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수와 현진은 운우지성을 뜨겁게 나누었다. 두 사람이 만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꽃피였고 거친 숨결은 금실은실이었다. 한바탕의 출렁임이 고요해지자 창수가 현지의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고마워요. 아니요, 생명의 은인께 보답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뻐요. 여자의 성안이 이렇게 깊고 따뜻한 줄 몰랐네요. 나 많이 서툴지요? 전혀요. 키스도 처음이신 분이 풀코스는 자연스러워요. 글쎄요. 장비도 오늘 첫 경험인데 능숙하더만요. 둘은 마주 누워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창수는 여자의 냄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맡아본 기억이 없다. 가슴에 가득 차는 이런 냄새는 유아 시절에 맡았을 엄마 냄새 이후로 처음일 것이다. 창수는 아스만 그리움에 젖은 채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한의원의 손님도 넘쳤다. 사람들은 창수의 의술과 인술을 신뢰하고 산에서 직접 기르거나 채취한 약재를 믿었다. 또 치료비 대신에 받는 자발적 후원금도 노인회관에 기부하는 창수의 나눔 철학을 존경했다. 소문이 계속 퍼져서 경북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기 번호표가 밀리자 한의원 앞에서 누군가 포장 주막을 만들고 국수와 산채 비빔밥을 팔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사랑을 나누었다. 쉬는 날에도 깊은 산으로 약초 산행을 갔다. 혼자 다니던 산길을 두 사람이 장비와 함께 다니니 더 좋았다. 폭포 옆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을 때는 수라상도 부럽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금순이가 강아지를 다섯 마리나 낳았다. 청주댁은 초산인데도 새끼들이 다 건강하니 기운이라며 좋아했다. 현진은 예쁜 암강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 장비와 강아지의 장난질로 마당은 대번에 활기가 넘쳤다. 창수는 개들이 엉켜노는 것을 보고 문득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다. 그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애 하나만 키우면 어떻겠소? 저도 선생님의 시를 받고 싶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뜨겁게 합쳤다. 창수는 아직도 청년이었고 현진은 다른 날보다 허리를 더 높이 올렸다. 15. 현지에게 태기가 비쳤다. 진맥해보니 건강한 생명이었다. 창수와 현진은 넘치는 희열을 나누며 하늘에 감사했다. 창수는 하루해가 짧았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미구의 아기가 태어나면 별과 달을 이야기하며 하늘을 날게 해주고 싶었다.
눈높이를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준비였다. 이듬해 3월 초순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장수를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이었다. 장수는 59이고 현지는 43이다. 그들은 공중에 붕붕 뜬 것처럼 행복했다. 방에서 아기가 울면 마당에 쓰는 장비와 강아지가 막 짖었다. 마치 엄마 빨리 아기 젖주세요 하듯이 짖었다. 아기가 울고 개들이 짖으니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했다. 장수는 이 집을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왕비는 소나무에서 솔방울 대신 따왔고 건강한 왕자는 더없이 건강하다. 게다가 용감한 경호원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은가. 장수는 장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다섯 권씩 빌려와서 읽었다. 그렇게 열심히 읽다 보니 동화를 직접 써보고 싶었다. 다른 작가의 이야기도 좋지만 아들을 위한 동화를 직접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동화 창작에 대한 이론서도 읽으며 독학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읽기는 쉬워도 창작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도전은 힘들었지만 장수는 특유의 근성으로 매달렸다. 몇 번의 낙방 끝에 마침내 S출판사를 통해서 등단했다. 이때 장수의 나이 61세. 그는 이 등단을 조상님이 준 환갑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작품을 계속 쓰면서 아이의 머리맡에서도 읽어주었다. 아이도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좋아하는 것 같았다. 장수는 수염도 기르기 시작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수염 만지는 시간이 제일 좋았었다. 수염 자체의 부드러운 감촉과 아버지의 넉넉한 웃음이 늘 그리웠다. 어린 장수는 아버지의 등 뒤에 붙어 어깨 너머로 수염 만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장수는 1인 동화책을 만들고 현진은 사파를 예쁘게 그렸다. 해가 웃고 나무가 춤추며 꽃과 개구리가 노래하는 그림들이 책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부부는 그렇게 힘을 모아 한 가지 작업을 하면서 행복감이 더 깊어졌다. 한의원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장수는 현지의 의견대로 진료비를 일부 받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나니 소소한 돈이 들었고 교육보험과 부부의 보험도 좀 들었다. 각종 공과금도 내야 했고 노후를 대비할 예금도 필요했다. 무료라는 전통이 깨어졌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다. 공짜의 부담감을 없애면서도 진료비와 약값은 다른 한의원보다 더 저렴한 것에 만족들 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수행비서를 앞세운 노신사가 왔다. 대기업 오너인 최 회장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건강은 너무나 가난했다. 진맥을 해보니 폐의 기능이 무척 약했다. 평소에 그는 에어컨에 빠져 살았다. 집, 승용차, 사무실, 회의실 등등 모든 공간에는 에어컨이 돌아갔다. 게다가 매일 스트레스는 해일처럼 밀려왔다. 병원 약만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10m 걷기도 고통이었다. 회장님, 건강을 많이 상하셨군요. 일을 좀 쉬셔야겠습니다. 네, 제 나이 마흔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는데 쉬는 날 없이 하루 20시간 이상을 일만 했습니다. 거득의 회사는 많이 키웠는데 나이 이른이 되고 보니 몸이 이 모양입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폐결핵이 깊어졌군요. 원장님, 호흡이 너무 어렵습니다. 숨이라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네,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매달렸다. 첫째, 솔밭길을 매일 한 시간씩 산책하십시오. 지팡이를 짚더라도 직접 걸으셔야 합니다. 둘째, 솔밭 옆의 약수터 물을 매일 2리터 이상씩 마시면 명약입니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약은 모두 끊고 제가 드리는 약만 드십시오. 넷째, 이것을 위해서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건 몰라도 회사는 제가 직접 경영해야 합니다. 왜요? 회사 경영의 스트레스가 엄청 해로운데요. 게다가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요. 혹시 자제분이 없습니까? 네. 큰아이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경영을 맡기기에는 아직 좀 어립니다. 이제 갓 마흔이니까요. 아니, 회장님, 마흔이 어리다고요? 회장님 마흔에는 중국에 건너가서 창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순한 최 회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그랬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애기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눈에는 어려 보이지만 막상 맡겨주면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해 보이니 체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수개월 내에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합니다.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후배가 여길 권해주었어요. 원장님이 신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이고, 신이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절반 이상은 환자 자신이 협조해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창순은 환자의 협조를 진지하게 당부했다. 원장님, 여기 입원실은 없습니까? 네, 여긴 없지만 농협 창고 앞에 빈집이 있으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집은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흙집이라서 더 좋습니다.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최 회장은 창수의 이야기에 모두 동의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나 여기서 완전히 치료할 자신이 생겼소.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가겠소. 최 회장은 들뜬 음성으로 회사는 아들에게 맡기고 경험 많은 손준모의 도움을 받으라고 일렀다. 창순한 최 회장을 마을 이장에게 소개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빈집은 숲속 한의원에서 걸으면 3분 정도 걸리지만 최 회장은 30분이나 걸렸다. 다리에 힘도 없는 데다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수행원과 승용차도 돌려보내고 병마와의 싸움에 들어갔다. 우선 속옷부터 겉옷까지 모두 면제품을 입었다. 에어컨은 아예 없고 더우면 땀을 흘렸다. 식사는 한의원에 와서 했는데 매일 세 번씩 솔밭길을 지나서 다니는 것이 큰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좋은 변화를 느꼈다. 밥이 맛있고 잠도 푹 잔다. 30분 걸리던 한의원에는 10분 만에 도착한다. 처음엔 들지도 못하던 도끼로 장작을 펼 수도 있다. 몸이 이렇게 좋아지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이젠 중국이나 서울이 싫고 사업도 하기 싫다. 돈은 충분히 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아내는 편두통과 위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거든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연세에는 사업도 그만하시고 부인과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60세에 퇴직하고 여생을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창수의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내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다. 그는 긍정적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다. 창순은 날마다 행복의 극치감을 느끼면서 산다. 자신의 의술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내를 마음껏 사랑한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이다. 늦여름 매미가 극성스럽게 우는 날 한의원 앞에 택시가 멎었고 최혜장과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의 화상은 짙었고 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진맥을 했다. 편두통과 위장병은 듣던 그대로였는데 지금 보니 심장도 좋지 않았다. 몇 군데 이상이 있지만 요양하시면서 약 좀 드시면 다 좋아질 겁니다. 창수는 느리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아들이 등 뒤로 와서 창수의 수염을 만지며 깨르르 웃었다. 애들은 가거라. 첫 음주를 강하게 발음하는 창수의 그 말에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애들은 가거라. 50년 전에 조방 앞에서 듣던 말이다. 얼굴이 수염으로 덮인 창수는 50년 전의 개구장이가 아니었지만 어린 아들의 장난기 가득한 눈빛에는 옛날의 창수가 보였다. 마침 간식 시간이 되어 현지가 둥근 쟁반에 무얼 담아와서 말했다. 산골이라 대접할 게 별로 없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옥수수와 감사를 보는 부인의 콧등이 찡해졌다. 그랬군요. 인연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화를 좋아하고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창수 씨에게 정작 그의 아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수 씨의 삶에 대한 자세도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자신의 불행에 절망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미래의 행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